네트워크 뉴스 시간입니다. 전남의 한 농촌마을이 수확 후에 매년 마을음악회를 열어 당산제의 가치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과 개성 있는 크고 작은 지역의 박물관 이야기를 목포 MBC 김한수, MBC 충북 허지희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구슬픈 가락에 맞춰 백색 장삼을 걸치고 우아한 춤사위가 펼쳐집니다. 마을의 풍요를 기원하는 중요 무형 문화재 지전춤입니다. 곧이어 무대에 오른 놀이패는 신명나는 가락을 만듭니다. 마음이 그냥 한 하늘로 날약같이 좋습니다. 이렇게 맛있고 모든 분을 만나게 좋고. 70여 세대가 모여 사는 강진군 화방마을의 주민음악회. 이 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풍요를 기원하며 주민들이 선돌감기를 비롯한 당산제를 오랫동안 지내왔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는 당산제를 주민들의 마을음악회로 한 단계 발전시켜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살아계실 때는 농악놀이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음악회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기도 좋고 너무 좋네요. 좀 더 키워서요. 이 권역별로 농촌마을에 이 근처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가을역 농촌마을에 펼쳐진 작은 콘서트. 추수를 마친 주민들은 모처럼만의 여유를 즐기며 마을의 화합과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MBC 뉴스 고맙습니다. 5층 높이의 철제 구조물에 층층이 쌓인 알록달록한 물체, 1,500개의 화장실 양변기입니다. 음성의 한 욕실용품 전문업체가 만든 대형 조형물입니다. 밤에는 조명을 받아 아트를 의미하는 알파벳 A를 형상화합니다. 20년간 욕실용품을 제작해온 업체 대표의 오랜 상상이 현실이 됐습니다. 수백 가지 변기와 세면대, 타일 등 다양한 용품을 전시한 창고형 판매장 겸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관광객이 와서 구경하고 식사도 할 수 있도록 카페와 테마파크도 조성 중인데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 공간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 소득 수준이라든가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 공간을 저희들 개념은 릴렉스룸의 공간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욕실과 화장실에 대한 다양한 제품을 전시를 하고 고즈넉한 농촌마을에 자리한 작은 카페엔 18세기 프랑스 왕실의 식탁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도공과 화공, 금속공까지 모든 기술이 집합한 화려함의 결정체는 프랑스 혁명 이후 단순해집니다. 모양과 디자인에 따라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는 프랑스 접시 수천 점을 전시했습니다. 프랑스에 30년간 거주한 부부가 골동품 가게와 경매 등을 통해 수집한 것만 수만 점 가까이 됩니다. 처음에 나도 이쪽 이 도자기 롱이라는 도자기를 만났을 때 프랑스 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다 상감을 했고 그다 마지막으로 이제 금까지 이제 도금을 이렇게 그 박아가지고 했다는 게 아무나 그냥 기법적으로 신겼고 정서적으로는 또 동양 거니까. 15년 전 우연히 들른 충주 수원보에 매료돼 집을 짓고 지난해는 전시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이거 문화적인 것도 만끽 느끼고. 그리고 좀 휴식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거 시작하는 거죠.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는 부부는 이달 말부터 프랑스에서 겨울을 보내고 내년 봄 다시 수원부로 돌아와 박물관을 재개장할 예정입니다. 개인의 상상력과 고집이 지역의 색다른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